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엊그제 출근을 하는데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한 차량에 운전자분께서 살짝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계속 곡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이제 뒷목 잡고 거의 이렇게 허리 잡고 이렇게 내리십니다. 네. 목이 안 아픈데 이제 잡고 내리시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진짜로 아프셨을 수도 있지만 환자인 척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2023년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이런 나이롱 환자를 모두 없앨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과연 그 방안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도대체 나이롱 환자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자동차 보험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데요. 과실 비율이 100대 0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 그리고 상대방이 90만큼의 과실 비율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온다면 전액을 내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방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진단서 같은 입증자료 없이도 무기한으로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치료비 과다 청구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 경상 환자의 경우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끔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 상대방 치료비 100만 원 중 과실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10만 원에 해당하는 치료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이는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배우자가 이혼,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등으로 보험을 분리해서 가입할 경우 현재는 보험 가입 경력만 인정해주지만 2023년도부터는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경되고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에 따라 지급하는 상실 수익액 기준도 법원, 국가 배상법 수준으로 통일해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사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게끔 하여 과잉 진료로 빠져나가던 보험금을 약 5,400억 원가량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인당 평균 2-3만 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될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허점이 많았던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유익한 소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가 만족하는 자동차 보험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